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이번 질문은요, 바로 물질의 분류 과정과 물질의 변화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물질의 분류 과정, 물질의 변화 과정, 이 두 가지는 우리가 1단원에서 가장 잘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일단 물질의 분류는요, 정의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변화 역시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화학식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좀 보시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혼합물은 우리 출제 범위가 아니고요, 순물질에 대해서만 공부할 건데, 순물질은 바로 원소와 화합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물질의 분류를 위해서 필수 암기를 정의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순물질에 대해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물질, 성질이 순수한 물질입니다. 이게 암기가 너무 쉽지만 사실은 성질이 순수한 물질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순물질에는 화합물과 원소가 있습니다. 이때 화합물은 뭐냐? 정의 2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본다면 H2O, CO2, CH4, NH3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화학기호가 두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류의 화학기호가 모였다,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모였다 하기 때문에 하나의 성질을 낸다면 그것을 바로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정의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3에서는 원소를 묶고 있습니다. 이때 원소는 다른 말로 홋 원소가 되겠습니다. 즉, 원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N2, O2, Fe, Ne, Na처럼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홋 원소 혹은 원소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념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원소, 종류에 대한 개념이고 원자, 개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즉, C6H12O6가 나왔다면 원소라고 한다면 CHO, 즉 탄소, 수소, 산소 세 종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원자라고 한다면 탄소 6, H12, O6 해서 총 24개, 즉 개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 네 번째, 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라고 하는 것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공유 결합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분자라고 불러줍니다. 단, 예외로 단원자 분자의 경우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의 경우는 공유 결합을 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분자라고 칭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종 이원자 분자, 이때 동은 같을 동자입니다. 즉, 원소의 종류가 같은 두 개의 원자가 모여서 분자 하나로 이루어진 H2, N2, F2, Cl2가 되겠고, 이종 이원자 분자, 이때 이는 다를 이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원소의 종류가 다른 두 개의 원자가 모여서 분자를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HF, HCl, HBr, HI가 있게 되겠습니다. 3원자 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3개가 모여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H2O, NO2, CO2처럼 이렇게 원자가 3개가 모여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4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역시 4개의 원자가 모여 있기 때문에 NH3, PCl3 등이 되겠습니다. 5원자의 경우에는 5개의 원자, 즉 CH4가 얘가 되겠습니다. 자, 물질의 변화에 대한 종류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는 암기하기가 사실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물리적 변화의 정의는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있고 단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배열 상태와 모양만 변화한 것이다.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고유 성질이 없어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만 본다면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절대 내공 스킬을 대방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리적 변화를 어떻게 보느냐, 화학식이 변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H2O 고체, H2O 액체, H2O 기체가 변화한다면 이렇게 상태가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상태만 변한 것이지 화학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화학적 변화의 경우에는 화학식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CH4에다가 연소 반응, 즉 EO2가 들어갔을 때 생성물에는 CO2하고 EH2O가 나오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화학식이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한다면 소금물을 가지고 점검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합물의 경우에는 소금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금과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소금물을 분리했을 경우에는 물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물과 소금은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다시 물을 분해하게 되면 수소와 산소, 소금을 분해하게 되면 나트륨과 염소가 나오게 되며 이 나트륨과 염소, 수소와 산소는 바로 원소가 되겠습니다. 이때 분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분리는 물리적 변화에 속하며 분해는 화학적 변화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질문과 답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If this life is one act, why do we lay all these traps? We put them right in our path when we just wanna be free. I will not waste my days making up all kinds of ways to worry about all the things that will not happen to me. So I just let go of what I know.